여보세요. 여기 박초자. 아, 이거 저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팅 때랑 느낌이 다르죠?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 개미. 오늘 아이템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엔트맨. 약간 일하는 느낌이잖아요. 일개미. 10대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만나서 알바를 하실 거예요. 수연증. 아, 악수 말고 이거 한 번. 아, 네. 저는 수연입니다. 아, 저는 문고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만화를 그리고 있는 홍원이라는. 와, 홍원이 션. 본명은 따로 있고. 아, 본명은 따로 있고. 저도 본명은 따로 있고. 아, 활동명 수연. 본명 신수연. 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오늘 할 거 뭔가요? 이거를 일단은 재단을. 초자님은 누구세요? 여기 바로 초자. 아. 아, 이거 좀 천천히 해야겠다. 이게 붙어있는 스티커들이 다치면 안 돼. 어, 잠깐만. 아니. 어, 잠깐만. 얼른 완성! 네, 완성이 아니라. 원래 제가 이런 거 좀 잘하죠. 제가 이때까지 일부러 네. 바보인 척 했습니다, 사장님. 아, 정말요? 어린 사장님들이 많이 있나요, 요즘에는? 메일 같은 걸로 중학교나 초등학교 애들이 고민 상담을. 와, 초등학교. 대단하다.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봉투가 OPP예요? 네, OPP. OPP? 어디서만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저는 수연 OPP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너 완전 짜증 하면 돼. 해요. 너 완전 짜증. 이거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신기해. 멋지다. 어우, 멋지다. 네. 멋쟁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어때요? 요즘 만화는 많이. 어? 아. 귀엽다. 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슬프냐? 이렇게 혼자서 한다는 게 OPPA로서 좀 대견스럽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 일거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네?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오빠, 네. 10대 사장님이시니까 힘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잘못 나온 거예요. 할 수가 없는 부탁을 해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할 때는 어른분께 부탁을 해서 전화하니까 바로 해주시고 사과문까지 아, 어리다고 좀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구나. 쌀 스티커 별빛 속 독서 시간. 여기 보시면 스티커라고. 스티커 아이스크림 닦고 닦아 봤지. 하늘색. 아, 이거 네. 쿨톤. 그 다음에 도장. 도장 인스. 인스 뭔지 아세요? 네? 인스?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돼요? 인간 셀프. 오. 맞아요? 아, 이것도 넣어야지. 어, 어떤 거요? 사람을 넣어야죠. 우와. 그려보시죠. 아, 한번 해보세요. 저 진짜 그림 못 그린단 말이에요. 아, 괜찮아요. 영국 같은데요. 영웅인가요? 네. 오. 잘하셨어요. 영국 같은데요. 아, 이분. 그랑조.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여기서 쉬면 되나요? 네, 커피를 사러 나갑시다. 커피요?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친구. 네, 준비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아, 네. 저 노래 잘해요. 노래 불러드릴게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아, 전 유피스 노래랑 뭐. 사장님이 역시 이런 비즈니스도 5, 6, 7,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나는 에이! 나는 이렇게 하나씩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예. 부담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약간 하나의 컨셉을 정해야 돼. 어. 이 페이지의 스토리. 이거는 무슨 스토리예요, 지금? 어, 지금은 이제 핫케이크를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전 떡볶이를 하고 있는데. 아, 둘 다 너무 좋죠. 제목을 어떤 걸로 하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하루. 맛있는 하루? 아우, 좋아요.
이게 반지는 네? 옥이에요? 네? 옥? 아, 아니요.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이제 글씨를 써봅시다. 그냥 오늘 하루에 대해서. 오늘은 초등학생 간다. 오늘은 떡국 먹고 기분 좋았고 핫케이크 먹고 기분 더 좋았고 뭔가 너무 가까이서 찍으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 찍지만 확대를 해서 찍어요. 한번 해보시면 꽉 채워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저 멀리서. 아, 아 이게 약간 어... 이거예요? 이게 네. 좋은 감성, 이게 그거예요? 예. 왜요? 어, 와. 진짜 이렇게 해요? 잘 아세요?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사진 찍는 팀. 어? 이거 햇빛 움직이는 감성? 어, 감성인 잘 모르신다면서요. 어? 카메라 보는 걸 보이시네. 이제 이걸 찍었어요. 네. 우리가. 근데 잘 찍은 거 같아. 잘 찍으셨다. SNS 올리려면 글 써야 되잖아요. 네. 뭐라고 써요? 어, 저는 약간 장문으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TMI 스타일? 어떤 스타일? 저 TMI 저도 완전 TMI 쓴다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 아, 다음. 아, 다. 점 해요. 아, 점까지 하면 너무 딱딱하네. 이모티콘. 아, 저 저거. 아 실패 실패 실패. 강아지요. 강아지. 귀가 좀 커서 쳐졌으면 좋겠어. 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요. 와 진짜. 아 근데 귀가 좀 아쉬운데요. 서프 선생님 귀 좀 더 커서 이렇게. 아 뭔지 알죠. 아. 그냥 맨 처음에 나눠. 아, 맨 처음이 나요? 그, 그냥 동그라미. 너 맞는다? 점박이 하나. 아, 점박이. 어, 오. 우와, 오. 자, 얘 이름 신수현. 퍼피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퍼피요? 네. 신퍼피? 신성 퍼피. 자기 거 아니라고 같이. 강아지요. 천이! 아, 천이 오빠. 천상의 작가님의 목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그림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아, 지금도 근데 충분히 너무 좋은데. 아, 정말. 네, 더 좋은 작품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귀엽죠? 네, 귀여워요. 트렌드 노트를 보여올 텐데 거기에 오늘 와. 했던 일과 느낌점들을 키워드! 나 방금 영화니까 시리가 대답했죠? 현찰, 약간 본줄. 오, 본줄 나세요? 본줄 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트렌드 지수가 당근 5개 중에 몇 개인지 당근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퀄리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탄생시킨 귀여운 션이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댓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진짜 귀여워요. 가까이서 보실래요?